리딩 버디 3, 6-1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늘 하듯이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 형광펜 칠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속도가 빠르면 필기해야 될 순간에 일시정지하고 필기할 거 필기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자, 먼저 쭉 한번 보겠습니다. That's so funny. 그거 엄청 웃기다고 그러고 있네요. 그거 엄청 웃겨. 막 이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You won't believe this. 넌 믿지 않을 거다. 이것을. 너 이거 믿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네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인데? What's so funny? 뭐가 그렇게 웃긴데?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뭐하고 있어? 암소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중이래요. 상처를 입히고 있는 중이래요. 지구에게. When they fart. 그들이 방귀를 끼고 트림을 할 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소들이 뭐하고 있다? 상처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이다. 지구에게. When they fart and burp. 그들이 방귀를 끼고, 그 다음에 트림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요거, 겉 만드는 뎃이죠. 겉 만드는 데라는 것. 여기에, 소들이, 자, 홀트의 뜻은, 상처를 주다. 피해를 입히다. 이런 하다시인데요. 그리고 이런 하다시인데, 여기 ing 붙여서 피해를 입히는 중인 이런 뜻이죠. 해자를 선생님이 잘못 썼네. 피해죠.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는 중인 앞에 비동사 붙여서 피해를 저 요기 요로 요 부분만 보면 소들이 저 피해를 주는 중이다인데 요 대까지 합치면 요렇게 다 합치면 피해를 주는 중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한다. 겉 만드는 뜻이고요. 지구에게. 그다음에 when도 또 요거 that 접속사라면서 전에 설명한 적 있죠. 접속사 뒤에 소들이 상처를 입히는 중이다 이런 뜻인데 다 떨어지고 대시 가지고 있는 뜻 겉댔죠. 소들이 상처를 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when도 똑같이 접속사. 그러니까 when의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그다음에 뭐뭐 할때 중에서 때란 뜻이죠. 지금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하면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한다 라는 뜻인데 when이 가지고 있는 뜻 뭐뭐 할때 그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데이는 cows 대신 왔죠.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 지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한다. You're kidding me. 너, 키드 하면, 키드가 어린이란 뜻도 있죠. 아이란 뜻도 있는데요. 그런 뜻 말고, 놀리다, 농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네가 놀리고 있는 중이구나, 나를. 너나 놀리는 거지? 거짓말 치는 거지? 그랬더니 여자애가, No, it's not a joke. 그거 거짓말 아니야. 농담 아니야. 그다음에 여자애가 계속 얘기해요. A kind of gas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그래서 여기 kind는 친절한 이란 뜻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그런데 종류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종류란 뜻입니다. 그래서 a kind of gas 하면은 한 가지 종류의 gas. 가스는 알죠, 가스. 우리 뭐 가스 하잖아요, 그렇죠? 가스 할때 어떤 종류의 한 종류의 가스가 comes out 밖으로 나온다. When they는 cows 대신 와서 when cows fart and burp. 그래서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할 때한 가지 종류의 가스가 밖으로 나온다. And 그리고 this gas is making the air too hot. 그리고 이 가스가 만들고 있는 중이다. 공기를 too hot 너무 뜨겁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만 온실가스 아시죠?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는 뭐 메탄가스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는데요. 얘들이 이제 트림하고 방귀 뀔때 메탄이라는 가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a kind of gas, 한 가지 종류의 가스가 메탄가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테인 comes out when cows fart and burp, and methane is making the air hot too hot. 그래서 이 메탄가스, 이 가스가 공기를, 에어를 너무 뜨겁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자, 이 부분 좀 설명하면요. 이 부분은 make, 여기에 요거를 무엇이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A라고 할게요. A라는 것.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어떤 시. 그래서 요거 make A 어떤에서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공기를 너무 뜨겁게 만들다인데 만드는 중 했고, be 동사까지 붙여서 만드는 중이다.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how interesting. 정말로 재미있구나. How interesting it is가 생각했죠. How interesting it is. 정말 재미있구나. 그랬더니 yes, 맞아.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또 겁 만드는데 또 나왔네요. 뒤에 여기까지 보면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죠.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인데 때문에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말한다. 소한 마리가 만든다라는 사실을, 라는 것을 겁 만드는데 과학자들이 말한다.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고. 뭘 만든다고? 130kg of gas. 130kg의 gas를 every year, 매년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소한 마리가 만든다라고 말한대요. 뭐를 만든다? 130kg of gas. 130kg의 가스를 매년마다. 그랬더니 that's a lot. 그것 엄청 많구나. 뭐 대시 가리키는 거는 요거를 가리키고 있죠. 대세 뜻은 저것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매년마다 100, 요렇게 볼수 있겠네요. 매년 130kg의 가스는 정말 a lot 하면 많은 이런 뜻이죠. 많은, 많구나. 뭐 much로 바꿔 쓸수 있겠어요. That's much. 많구나. What surprising news? 정말 놀라운 소식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설명한다고 표시했는 것들 가지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감탄문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감탄문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에 how interesting 하고 what surprising news, 이게 정말 재미있군,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탄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요 문장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문장은 감탄문이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 끝에 이렇게 마침표로 끝났잖아요. 근데 요런 문장 있죠? 요런 문장을 보고는 감탄문이라고 해요. 감탄문 끝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이죠. 자,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감탄문이 아닌 거 먼저 살펴보면요. She is, really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Really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면 그녀가 정말 beautiful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감탄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예를 가지고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싶으면, 자, 위에 문장 보면 그녀가 beautiful해서 놀라는 거죠. 아름다워서 놀라는 거죠. 아름다워서. 그래서 영어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감탄문을 만들고 싶을 때요 beautiful을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의 제일 앞에 beautiful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요 앞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두는데, 여기서는 뭘 써야 하냐면은 how를 써야 되는 거예요.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답군. 한 다음에 뒤에 she is, 여기 있었던, 원래 있었던 she is 있죠.
원래 이렇게 했었던 she is를 이렇게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워서 놀랐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어떤 티를 내기 위해서 how로 시작하는 거예요. How beautiful. 한 다음에 she is 하고요. she is는 뭐할수 있냐면 생략해버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녀가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아, 참,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느낌표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굳이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다. How beautiful.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본문에 보면 How interesting. 정말 재미있군. 거기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How interesting it is고요. 원래 문장은 it is really interesting.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really interesting 강조하려고 앞으로 보내면서 how로 시작하는 거죠. How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저것은 높은 산이다 라는 문장. 요거는 감탄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높은 산이구나 그것은. 요런 느낌의 문장을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탄문이 아닌 거, 그것은 높은 산이다 라는 표현은 It is a high mount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a high mountain. 그것은 높은 산이에요. 자, 근데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면 요거 때문에 높은 산, 요거 때문에 깜짝 놀라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영어에서 보면 요 부분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내요.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감탄문 시작할 거예요 라고 여기 좀 이따 뭐쓸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하이 하고 그 다음에 끝에 it is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표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랑은 좀 다른데요. 아까는 감탄문 시작한다라는 표시로 how를 썼죠?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른데 뭘 쓰느냐 하면요. 이번에는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여기에 요거를 보고 선생님이 이름씨라고도 하고요. 명사라고도 하죠. 이름씨 명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요럴 때는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으로 how가 아니고 뭘 써야 하냐면요. What을 써야 돼요. What a high mountain.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오케이. 아까 전에는 깜짝 놀라는 이유 속에 이름씨 명사가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beautiful만 앞으로 왔었잖아요. beautiful은 그냥 어떤 시죠. 그 뒤에 뭐 she is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케이. 하지만 이번에는 high mountain 높은 산이라서 놀랐잖아요. 이 속에는 이름씨 명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what으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에 mountain이라고 하는 이름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느낌표로 끝난 문장 How beautiful she is 요거하고 What a high mountain it is 얘들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몇 가지 문장으로 감탄문 한번 익히 막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것은 정말 무거운 상자다. 요거는 보니까 감탄문 아니죠. 그러면 It is a really heavy box 하면 되겠죠. really가 정말로 란 뜻이고요. heavy가 무거운. 자, 그러면 요게 요거 때문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요게 앞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해 놓을 거예요. 선생님이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박스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씨가 있죠. 그러면 요를 가지고 정말 무거운 상자구나 그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감탄문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박스라고 하는 이름 시명사가 있죠. 그러면 시작하는 부분에 뭐로 시작한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녀석은 What a heavy box! 정말 무거운 상자구나! 요렇게 정말이란 말은 what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what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What a really heavy box! 이러면 뭐 별로 감탄하는 느낌이 안 들어져요. 박스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박스가 빨리 등장해야 되는데, 얘가 있으면 빨리 등장 못하죠.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 갖다 놓는데. 이렇게 What a heavy box it i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what을 쓴다는 게 중요해요. 감탄문에 또 다른 것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상자는 정말 무겁다. 이거 감탄문 아니고요. The box is really heavy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 정말 무거운 요것 때문에 깜짝 놀라고 요게 감탄문에서 앞으로 가겠죠. 좀 있다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감탄 우리말로 감탄문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말로는 정말 무겁구나. 그 상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 녀석 때문에 깜짝 놀라니까 얘를 이렇게 컨트롤 C 어차피 또쓸 거기 때문에 해놓고요. 자, 그러면 깜짝 놀라는 말 시작할 거예요 할때 how나 what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좀 이따 how 넣을지 what 넣을지 이름씨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결정하고요. 이렇게 하고 내가 오고요. 끝에는 이제 좀 없앨게요. 아이고 잘 눌렀네. 끝에는 the box is 써도 박스를 쳐다보고 얘기하면 이거는 필요 없겠죠. 박스 쳐다보면서 무겁구나 이런 얘기할 때는 필요 없겠죠.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감탄문에서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감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이름씨 명사가 없죠. 그러면 뭐로 시작한다? 감탄문은 how로 시작한단 말이죠. how. 그 다음에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how heavy. 정말 무겁군. The box i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만나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감탄문에 대해서 감탄문을 만드는 순서와 주의해야 할 것인데요. 자,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을 문장의 앞으로 보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간 부분,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 속에 명사 이름씨가 있으면 뭐로 시작한다? 그쵸? what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반면에 깜짝 놀라는 이유가 되는 부분 속에 명사 이름씨가 없으면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how로 시작한다 문장을.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부분은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탄문 몇 문장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제임스가 빠르게 달린다. 감탄문은 아니죠. 누가다? 제임스 runs fas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제임스는 안 만져봤자 he니까 달리다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죠. 그래서 제임스 runs fast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정말 빠르게 제임스는 달리는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정말 빠르게 제임스는 달리는구나. 그러면 감탄문, 감탄한 이유가 빨라서 감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ast가 앞으로 나올 거고요. 자, 감탄문 시작하는 거 how 쓸지 what 쓸지 하고 좀 이따 생각하고 그다음에 fast 쓰고 그다음에 누가다 발로 하고 제임스 런스. 정말 빠르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빠르군. 자, 그러면 여기 이름씨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거 저 어찌 빠르게 라는 뜻이죠. 어찌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how fast James run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호수이다. It is a very beautiful lake.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It is a very beautiful lake. 매우 아름다운 호수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호수구나. 그것은 어 very beautiful lake구나. It is는 오, 요거 때문에 깜짝 놀라네요. 요거 복사 해 놓고 컨트롤 C 해 놓고 네, 뭔가로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it is 써도 되고 안 쓴다 된다 했죠. 정말 아름다운 호수군.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란 말은 안 넣어도 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깜짝 놀라는 문장 만들려고 앞에 온 부분에 여기에 레이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름씨 있죠? 그러면 시작은 와다. 어우, 너무 길어졌어. 얘는 빼도 되겠다. 어휴, What a beautiful lake. 정말 아름다운 호수구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lake it is. 그래서 감탄문을 만들 때는 how로 시작해야 될지 what으로 시작해야 될지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감탄문을 만들어 보고 감탄을 하는 이유가 되는 덩어리 앞으로 오는 거죠. 앞으로, 원래는 뒤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앞으로 위치를 이동한 덩어리 속에 이름씨 명사가 있으면 what으로 시작하고요, 이름씨가 없으면 how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는 영화다. It is an interesting movie. 이렇게 하면 되죠? It is an interesting movie. 그럼 이거 가지고 감탄문 여러분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느낌표 있는 느낌. 정말 재미있는 영화구나. 그것은. 그러면 요거 때문에 깜짝 놀랐구나. 이게 앞으로 가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뭔가로 시작할 거고, 보고, 그 다음에 it is 주어 동사는 이렇게 느낌표. 자, 그럼 여기에 요 녀석 이름씨 보이죠? 영화. 그러면 시작은 뭐겠다? What an interesting movie. 이렇게 하겠죠. What an interesting movie it is. 정말 재밌는 영화구나. 그것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재밌다. The movie is interesting. 그 영화 재밌어요. 자, 그럼 우리말로 감탄문 어떻게 될지, 뭐가 등장할지 밑에 미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구나. 그 영화는. 그렇죠?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로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온건 이번엔 뭐예요? 이 녀석이죠. Interesting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the movie is 하고 느낌표. 자, 그러면 앞으로 온 덩어리에 이름씨 명사 없죠. 그럼 이번엔 뭐로 시작하겠다? How interesting the movie is.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the girl is pretty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감탄문은 뭐겠어요? 정말 예쁘구나. 그 소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온거 pretty. 그 다음에 누가다? The girl is.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앞으로 온 덩어리에 이름씨 없죠? 그러면 시작은 뭐겠다? How pretty the girl is. How pretty the girl is.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예쁜 소녀예요. She is a pretty girl. 이렇게 하면 되겠죠. She is a pretty girl. 그러면 우리말로 감탄문 정말 예쁜 소녀구나.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녀는. She is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girl 이름씨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뭐겠다? What a pretty girl she is.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녀는 예쁜 소녀다라는 거 하고, 정말 예쁜 소녀구나, 그녀는. 요것들 계속 쌍을 이루고 있었죠, 짝을. 둘다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감탄문을 만들 때는 how로 시작할 때도 있고 what으로 시작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는 큰 소리로 웃는다. 누가다? he가 뭐한다? laughs 한다. loudly. 그렇죠? 어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어찌 웃는다? loudly하게 큰 소리로 웃는다. 그럼 예를 가지고 감탄문 만들어 보면 뭐겠어요? 정말 큰 소리로 그는 웃는구나. 이러겠죠? 그럼 정말 큰 소리로 누가다? he가 laughs 하는구나.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말 큰 소리로 여기에 이름씨 없죠? 그럼 시작은 뭐겠다? How loudly he laugh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은 큰 산이다. It is a big mountain. 이러겠죠? 그러면 정말 큰 산이구나. 이러겠죠? 정말 큰 산이구나. 그것은 it is.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mountain, 산이라는 이름씨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겠다? What a big mountain! What a big mountain! 정말 큰 산이구나. It is. 이렇게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했냐면 How interesting! 정말 재미있군. What a surprising news! 정말 놀라운 소식이구나. 요거 이름씨죠. 이름씨.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what으로. What a surprising news 뒤에도 it is. 원래 문장은 요거 같은 경우에 원래 감탄문이 아니라면 it is surprising news. 이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감탄문 만들어라니까 surprising news가 앞으로 가면서 what이 news라는 이름씨가 있기 때문에 what surprising news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부분은 여기에 요 that이라든지 when 접속사에 대한 설명하겠어요. 오케이. 접속사 설명. 자, 그래서 접속사는 전에 얘기했듯이 누가다에서 다짜 지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that 같은 경우에는 다짜 떼버리고 다하고 마침표 떼버리고 것 라는 것뭐 이런 뜻이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할 때 사용하는 말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일찍 자러 간다. 요거 뭐 먼저 영어로 표현해 보면 I'm tired. I go to bed ear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go to bed. 난 자러 간다. 이런 뜻이죠, 이거. early 일찍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두 문장, 뭐야?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고 싶다면 여기에 다짜 떨어지고 뭐가 오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되었나 볼까요? 그렇죠? 다짜 떼버리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나는 일찍 자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합쳐질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여기 마침표 있고 여기도 마침표 있으니까 두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쉼표는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죠. 쉼표 있고 여기 마침표 있으니까 문장은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요런 게 있을 때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쉼표는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문장이 되었죠. 자, 그러면 뭐 요거 갖다가 쓰고 싶어요. 선생님. 컨트롤 C 한 다음에 얘가 뭐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쉼표로 바꿔주면 되겠네. 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누가 다를 누가 뭐 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바로 뭐였습니까? Because였죠. Because I'm tired, I go to bed early.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라는 말 있죠? 내가 피곤하기 아이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왜너 일찍 자러 가는 거니? Because I'm tir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y? 그 다음에 Do you go to bed
lonel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because I'm tired. Because I'm tired의 뜻은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do you go to bed early?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I'm tired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젊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젊었었다. 과거의 얘기니까 I was young. 그 다음에 좋아했던 것도 과거니까 I like의 과거형 I liked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as young. I liked it. 나는 젊었다. 나는 그것을 좋아했다. 자, 그럼 이걸 두 문장 하나로 바꿀 때 여기에 있는 다짜가 떨어져 나가고 뭐가 붙으면 좋을지 여러분은 미리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난 그거 좋아했었어. 이러면 한 문장 되겠죠? 그러면 또 선생님 컨트롤 C 할 거예요. 쓰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젊었었다죠. 이거는 내가 젊었었다. 젊었었다를 젊었을 때 만들어 주는 녀석은 바로 뭡니까? 그쵸? When이죠. When I was young, I liked it.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되었네요. 그래서 방금 두 쌍의 문장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 문장은 마침표가 두개 있었기 때문에 두개 문장이었죠. 하지만 앞에 문장에 있었던 다를 떼버리고 그때 상황에 맞게 때문에라든지 때라는 말로 바꾸니까 중간에 쉼표를 사용한 한 개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접속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른 접속사도 있으니까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는 안다. 그는 친절하다. 그러면 내가 안다. I got know 한다. 그 다음에 he is kind. 그는 친절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의 다 중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고 얘가 바뀌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문장 하나로 된거 미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로. 그렇죠? 나는 뭔다? 안다. 알죠? 나는 안다. 그리고 나는 안다는 그대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짜 떨어져 나가고 겉댔네요.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문장 누가다? I got no 한다. 그 다음에 뭐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 kind인데 여러분들 여기 올거 뭔지 알고 계시죠? 바로 뭐다? 되시죠. I know. 나 알아. That he's kind.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그러면 요거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that he is kind.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무엇을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될 테니까 what do you kno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무엇을 너는 알고 있니? 그랬죠. What do you know? 했더니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is kind.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That he is kind가 바로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이었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에 다짜를 지우고라는 것 했더니 두 문장에 한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합쳐졌죠. 그래서 다짜를 지우고 것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친절하다는 것 앞만 길어봤자 이거 그것을 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I know about it. I know about it. I know it.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접속사는 바로 방금도 살펴봤지만 뭐였습니까? 겉 만드는 대시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대시 뜻이 그러면 여러 개가 됐어. 그치? 대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겉 만드는 대시라고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대세를 보고는 겉 만드는 대이라고 하는데 겉 만드는 대신지 아니면 저것이란 뜻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신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한 개를 가리키는 아이고 그것이라고 돼 있네요. 선생님 잘못 썼네. 저것이라는 뜻도 이거 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이란 뜻인지 아니면 접속사 대신지 그러니까 누가 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만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죠. 대신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을 가진 녀석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when이죠. 왜냐하면 when은 여러분들이 when은 묻는 문장 속에서 사용되면 언제란 뜻이죠. 묻는 문장 속에. 그래서 when의 두 가지 뜻은 언제란 뜻과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란 뜻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묻지 않는 문장 에서는 뭐뭐 할 때고요. 묻는 문장일 때는 언제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중에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볼까요? 여기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냐, 아니면 이게 맞냐, 이건데. 여러분들 답 정하셨어요? 둘 중에 뭐가 어울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do you get up? 이쪽 do you get up? 여기에 do가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 do가 하다시 get에서 튀어나왔죠. get up이 일어나다라는 하다시고 그리고 그 중에 get이 하다시인데 요 속에 do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갔으니까 물음표 붙일 수 있죠. 그러면 when의 뜻은 그렇죠? 뭐가 되겠습니까? 언제가 되는 거고 언제 너는 일어나니 이때 when은 언제란 뜻이죠. 언제 그렇죠? 네, 이번에 여기까지 소리 내서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둘 중에 뭐가 어울리겠다? 요게 어울리겠죠. 왜냐하면 when 뒤에 you get up은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귀에 딱지 않게 얘기하는 바로 뭡니까? 누가 다죠. 이거 누가 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 말이니까 when의 뜻은 둘 중에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get up의 뜻은 네 아이고 미안 when you get up은 여기에 올리고 when you get up의 뜻은 네가 때가 되는 거죠. 네가 일어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까지 한번 읽어봤나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봤죠? 그럼 둘 중에 뭐가 어울리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어울리겠죠. You are happy. 네가 어떻다 행복하다잖아. 묻지 않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are you가 아니고 you are잖아요. 그래서 when you are happy의 뜻은 보겠다. 네가 행복. 왜 이래 얘가 자꾸. 네가 행복할 때란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리 내서 읽어봤습니까?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요. 둘 중에 뭐가 어울리겠다. When are you happy? 그렇죠? 이건 묻는 말이죠. When 뒤에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니? 왔죠? 그러면 when are you happy의 뜻은 뭐겠다? 언제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있는 글을 가지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That's so funny 있습니다. That's so funny. 됐습니까? That's so funny. 그러면 여기에 so funny 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거 참 웃기고 해서 so funny. 우리말로 먼저 보면 어떤 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거는 묻는 말이 아니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네가 제일 앞으로 가야지. 일로 와. 제일 앞으로 와. 그 다음에 that is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how is that? 그거 어때? 이 말이죠. how is that? 그거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that's so funny. Okay, that's는 that is의 줄임말인 건 아시죠? 그래서 that is 하니까 묻지 않는 말이고요.
여기는 is that 하니까 묻는 말 됐고요. So funny는 매우 웃긴 이란 뜻이죠. 매우 웃긴이라는 어떤 시죠? funny가 어떤 시죠? 얘는 so는 어찌시고요. 어찌 매우 어떤 웃긴. 어찌 어떤 매우 웃긴. 뭐 어쨌든 매우 웃긴이란 말은 어떤 니라고 묻는 거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is that? That is so funn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따 길다. 자, scientists say 말한다.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지구 소들이 참 지구를 아프게 하는 중이라는 것을 언제 when they fart and burp 그들이 방귀 뀌고 트림할 때. 자, 그럼 요거 여기서 우리말로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엄청 길지만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대답이 듣고 싶다. 그렇죠? 그럼 보겠다. 그렇죠?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하니 주고 무슨 말 하니?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제 묻는 말 보기 시작할까요?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너 이리 와. 아이고, 이거 안 끌려가나? 아이고, 움직일 수가 없네. 자, 너 여기 있지 말고 제일 앞으로 가. 여기 탁 갑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은 과학자들이 말한다죠. 이건 과학자들이 말한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 두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와서 What do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What do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무슨 말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Scientists say that cows are hurting the earth when they fart and burp.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cows are hurting. 소들이 아프게 하고 있는 중이다. 지구를 when they fart and burp에서 자, 이 부분이 궁금했네요. 그쵸? 이 부분. 그쵸? 그들이 방귀 뀌고 트림할 때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러면 요거 물음표로 바뀔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했는데 뭐에 대한 대답? 신기하게 when에 대한 대답이네. 그치? 언제도 when이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묻는 말이니까 제일 앞으로 가자. 자, 그 다음에 누가 소들이 뭐 한다? 아프게 하는 중이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찾았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번에는 비 동사네. 너희가 그럼 앞으로 가면 되겠다. 이러고 와 너. 그래서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 언제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So when are cows hurting? 뭐 cows 완만 길어봤자 여러 발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죠. When are they hurting the earth? When are cows hurting the earth? 언제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a kind of gas comes out. 한 가지 종류의 가스가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When they fart and burp. 그들이 방귀 뀌고 트림할 때.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가 궁금한 쪽으로 갈까요? 오케이. 요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요게 궁금하네. 됐습니까? 요건 궁금하지 말자. 밑줄 지우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종류의 기체. 요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뭡니까? 한 가지 종류의 기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아이고 이래. 무엇이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comes out when they fart and bur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 문장의 주어가 궁금한 거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여기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오지 않죠.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뭐가 나오니? What comes out when cows fart and burp?
소들이 방귀뀌고 틀을 밟을 때 뭐가 나오는데? What comes out? What comes out? 뭐가 나와? 주어가 궁금할 땐또 다른 묻는 말 만들 때랑 달라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iscuss is making. 이 기체가 만들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what에 대한 대답이네요. the air를. 어떤 너무 뜨거운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너무 뜨겁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데요. 여기서는 이총세 토막 중에서 이거는 누가 다 토막이죠. 누가 다. 그다음에 얘는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토막. 얘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토막. 이세 토막 중에서 뭐가 궁금하도록 해볼까요? 이 중에 골라봅시다. 요거 해볼까요? 아니다, 아니다. 요게 궁금하다 합시다. 그럼 나머지는 궁금해 하지 마. 자, 그러면 이 기체가 공기를 너무 뜨겁게 만들고 있는, 자, 요거 이제 묻는 말 만들 거고요. 오케이. 너무 뜨겁게 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물음표 붙일 거니까 물음표 붙여놓고 얘 6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그쵸?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너 제일 앞으로 가자. 짠 놔두고 자그 다음에 누가다 지금은 가스가 기체가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인데 중이니 하려고 봤는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에서 비동사죠. 그러면 니가 이리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이 기체가 공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this gas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How is it making the air? 그것이 지금 공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야? How is it making the air? How is this gas making the air?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과학자들이 말한다. Scientists say that cows. 본문에는 that이 생략됐는데요. 넣어봤어요. 원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였는데 만든다라는 것을 말한다. 오, 130kg of gas every year. 여기서는 뭐가 궁금하다 할까? 어이구야. 아, 이렇게 길지만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도 겁먹을 거 없겠네요. 아이고, 오히려 길면 더 편하다. 그쵸? 한 마리의 소가 매년마다 130kg의 가스를 만든다라는 것이란 말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어이쿠, 이렇게 길어봤자, 그것을 말한다니까 이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제일 앞으로 가자. 그다음 누가다 과학자들이 말한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죠. 그러면 여기에 두가 가면 되겠네요. 사이언티스트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What do they say? 그 사람들 무슨 말 하는데? 과학자들 무슨 말 하는데? What do scientists sa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e one cow 그한 마리의 새가 누가다 한 마리의 새란다 자꾸 한 마리의 소가 만든다 130kg of gas를 매년마다 저 여기서 뭐가 궁금해 볼까 이번에 130이란 대답이 궁금해요? 오케이. 그럼 130이란 말은 한글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의 기체를 매년마다 만드니 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보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궁금해. 그쵸? 얼마나 많은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몇번본적 있을 텐데 바로 뭡니까? How many kilograms of gas?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덩어리로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한 토막이었잖아요. 한 토막이니까 한 덩어리 돼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뿅. 붙이고 너 제일 앞으로 오고 끈한 게 표시하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이번엔 하다시 더즈죠. 그러면 네가 일로 와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how many kilograms of gas?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의 가스를 does the one cow make? 그한 마리의 소가 만드니? 뭐, the one cow도 좀더 쉽게 생각하면 암만 길어봤자 does it make? 그것이 만드니? How many kilograms of gas? 얼마나 많은 킬로그 How many kilograms of gas? How many kilograms of gas does it make every year? Does the one cow make every year?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킬로그램의 가스를 만드니? 뭐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는 얘도 킬로그램즈 How many kilograms of ga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풀이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the main idea? 주제가 뭐니? Cows가 hurt 한다, the earth를. 요게 맞을 것 같은데요. Cows fart and burp. 소들이 방귀 끼고 트림한다가 주제는 아니죠. 메인 아이디어, 주제를 주된 생각을 찾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글 속에 나오긴 하죠. 하지만 메인 아이디어는 아닌 거죠. 오케이. 그래서 cows hurt the earth. 소들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고 왜? 그렇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fart, 방귀 뀌고 burp, 트림할 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when does gas come out of cows? 언제 가스가 나오니? 뭐로부터? 암소들이 이러고 있네요. 암소들 가스 언제 나오니? When they run fast. When cows run fast. 빨리 달릴 때입니까? When cows fart and burp. 방귀 뀌고 트림할 때입니까? 맞죠. In the story, 이야기 속에서 What is making the air hot?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만들고 있니? 공기를 뜨겁게. 그럼 얘가 뭐 음식 먹는 겁니까? 뭐 얘가 eat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얘가 sleep 하는 겁니까? 자는 겁니까? 아니죠. 얘가 지금 뭐 하고? 아이고, 이거는 burp지. 트림. burp 하고 그다음에 fart 방귀 뀌는 거 이거죠. 한 가지 종류의 가스가 a kind of gas였고요. 이거 친절한 가스 아니에요. 이게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종류란 뜻도 있다 했죠. 다음에 how much gas? 얼마나 많은 가스를 does one cow make? 우린 구체적으로 몇 킬로그램이니 만든지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guess, how much guess, how much money 하듯이 또는 how 구체적으로 숫자가 궁금했기 때문에 숫자가 궁금할 때는 how many예요. How many kilograms of guess 이렇게 물어봤었죠. 오케이, 130 kilograms of gas in a year.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매년에 every year 이렇게 나오죠. every year 매년마다. 그럼 매년마다 만들면 in a year의 뜻이 1년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밑에 나온 요까지 똑같은데 in a month는 이건 뭔 뜻입니까? 한 달에 한 달에란 뜻이죠. month가 달이란 뜻이니까 한 달에 130kg이 아니었죠. 그다음에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to have cows fart and burp less. less 하면 덜이란 뜻이에요. 그럼 도와줄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대요. 누가 뭐 하도록? 소들이 cows가 fart and burp 하도록. 어찌 덜 방귀 뀌고 덜 less하게 fart하고 less하게 burp 하는 걸 도와줄 필요가 있대요. what can we do?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Write in Korean or English. 한국어나 영어로 써보라고 했는데요. 소들이 방귀 파트하고 버프를 덜하게 할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뭐 좋은 생각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좀 고기를 좀덜 먹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쓴 다음에 We should eat 소고기를 beef라고 하거든요. beef. 그 다음에 덜이란 말 이것도 쓰면 되겠네. less. 이러면 되겠죠. We should eat beef less. 덜 먹어야만 하겠다. 이런 건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채점하시고요. 뭐 틀렸으면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뭐 요거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 생각, 의견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